오늘 이제 우리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 1장 마지막 부분을 세 번째로 볼 텐데, 우리 지난주 말씀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물, 수많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미는 손 할 때 이 손이 무슨 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풀여서 내미는 오목한 손,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복주세요, 복주세요고 나오는 그들의 예배자들의 손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무슨 피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피는 아닙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이 죽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과 종교적인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져서 착취하고 하는 가운데 담아진 피를 얘기합니다. 그 손을 펼쳐서 더 탐욕에 붙들리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복주세요, 복주세요. 이제 우리 그런 예배 좀 이제 하지 말자, 그만하자.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자. 이런 예배 중단되도록. 너무 싫다. 하나님이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런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21절서부터는 그런 지경에까지 던져진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태를 어떻게 새롭게 건설해 가시는가,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 21절서부터는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수많은 성경들을 이사야서의 곳곳에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은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이것도 하나의 문예적 표현이에요. 창기가 되었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의 문학적 소양 속에서 어떻게 이해됐는가 하면 바람난 여자. 남편을 멀쩡히 두고도 다른 남자에게 복을 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빌붙어 사는, 몸을 파는 그런 창기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었는데 신실하던 성읍이, 이 성할 때는 항상 여성형을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신실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실하다. 근데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잘 알려지고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온 표현이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이게 다 아멘에 담아진,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담아진 표현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멘을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끝나고 꼭 물어요. 원래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냐고. 제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좀 뻘쭘해가지고, 아멘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이걸 마치 뭐 주문 훈련시키듯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너무 은혜를 받고 싶어서 어린애가 버스를 타고 그 담벼락이나 전봇대, 그때 부흥의 포스터가 이렇게
붙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기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갔어요. 부흥에 참석하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신발장까지 사람이 꽉 들어앉아가지고 겨우 비집고 들어가 앉았는데, 올백 머리에 하얀 양복에 빨간 손수건을 앞에 탁 꽂은 그 전형적인 그 당시 부흥사 한 분이 제 시간이 되어서 나오셨어요. 한 뭐 부흥회가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거의 30분을 여러분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집회 동안 여러분 먼저 아멘을 연습해야 되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네, 이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또 믿십니까? 아멘. 세상에 어린애가 듣더라도 아니 이걸 30분 훈련을 시켜요. 될 때까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이 잘 안 믿어지시나 보다. 어? 그러니까 저렇게 저걸. 그래서 뭐 은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일어나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저기 신설동 어디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은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이 오르는 걸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수시라도 아멘,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아멘 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셔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그랬던 신실한 성읍이 언젠가서부터 궤도 이탈이 되어서 창기와 같이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게 정결한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백을 갖다 주든 천을 갖다 주든 그것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게 신부의 아내의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서 샤넬백 사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영적인 의미로도 바람이 난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런 타락에 던져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도시는, 성읍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기 살인자들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문해적 표현이에요.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니까 공고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등 돌리고 자기 탐욕에 매달려서 이익과 배부르기에만 급급한 그런 손들을 얘기합니다. 오목한 손. 자, 이 정의와 공의라는 주제는 이제 뒷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기하기로 하고 22절을 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도 나쁘지만 악하지만 못지않게 악한 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70%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선두로 세워 가나안에 들일 때 모세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죠? 그 땅 여자들과 너희 아들들을 결혼시키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문화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걸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의 염려 때문에 그런 율법을 설정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혼합주의가 결국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그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전락을 해버려서 에이 뭐 아무래면 어떠냐, 뭐 우리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지.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니까 아 거기에는 뭐 비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거기에는 또 다산의 신도 있고 건강의 신도 있고 신 종류가 많더라고요. 골라잡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산길에 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쭉 점쟁이들이 그 언덕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 미아리 점집을 대상으로, 요즘은 점집들이 아주 골목까지 내려와가지고 통계를 한번 어느 기독교 저널에서 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고, 당신은 그 신을 믿어야 살아? 교회 나가야 살아? 은혜를 또 대박으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실화입니다. 실화. 헷갈리는 거죠 서로. 예? 오히려 무당이 더 용해. 예? 여러분 이런 참 우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길을 찾고 사주 보러 다니고 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이 TV들이 PD들이 이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그런 게 슬그머니 하나씩 안 끼어드는 프로가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한 짓들 하고 있죠. 여러분 재미라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 믿는 분들은 정갈한 신부가 뭐예요? 왜 그런 거에 그 사소한 문제라도 목숨 걸고 운명을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범죄에 빠진 거, 혼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에 빠진 겁니다.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말 그대로. 혼합주의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잘 보세요. 23절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관리들을 얘기하겠죠?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은 안 돌아보고 돈 있는 사람들만 돌아보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공의가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정의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요? 당연히 알죠. 법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제일 많이 알 텐데 쉽게 예를 들면 오히려 법을 가지고 약자를 편들지 않고 강자에게 편을 드는 이런 구분 판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런 행동거지들을 그렇게 구분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감추어진 동력이 뭔지 알아야 돼요. 동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뭡니까? 탐욕입니다.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내게 더 이익이 들어오고 배가 불러지는지를 천성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들 그거 도와줘야 내게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진짜 이유는 그 안에 떨쳐내지 못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그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라고 세운 약자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 이거 조금만 눈 감으면 내게 이익이 오는데, 이거 조금만 합리화시키면,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내가 유난 떨 필요 있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양심이 마비되면 그냥 밑으로 챙기고 판결은, 편들은 기득권층에 우리가 붙어서 먹고 사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또 좌파라 그래요.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좌파의 뿌리는 공산당들을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예. 저는 공산주의자가 싫어요. 진짜예요. 그거는 철저히 무신론적 가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절대 함께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박해하고 싫어하는 종족들이 기독교입니다. 그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고개를 들고, 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저를 보세요. 제가 저 카메라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저하고 눈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눈이 이렇게. 여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 내 원수, 내 대적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설마 나야 아니겠지.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앞을 보실까요? 만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묘사를 했어요. 이건 전쟁을 계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능자라는 표현도 이제 하나님이 힘을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 대적, 내 원수입니다. 이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구나. 맞아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를 멸절시키고 끝장내겠다는 의미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심판이 회복의 길이에요. 이것이 한 번도 성경 전체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훈육 방법 중에 제일 겁나고 무서운 훈육 방법이 뭐예요? 내가
청방지구처럼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잘못을 엄청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부모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건 뭐죠? 버린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지만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 그러죠. 이 유기하는 것만큼 끔찍한 진짜 심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임재범 씨의 노래 가사처럼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불안한 눈빛과 이제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을 드디어 칼을 빼어들고 내 대적, 내 원수 매섭게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더 이상 뒀다가는 진짜 멸망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시나 25절을 보시면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자, 내 손을 누구에게 돌려요? 원수들에게 돌려 돌려라는 말을 따라서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슈브라는 말이 회개란 뜻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는 회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하는데 우린 못 돌아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로마서 3장의 증언이에요. 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눈물이 찔끔 나도록 묵상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것은 이 돌아오는 주도권도 내게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있었구나. 성교를 다닐수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끔찍한 지옥, 생지옥과 방불한 그 현장에 우상에 매여서 묶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어쩌다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분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는가? 이게 내 의지가 아니고 나의 깨달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슈브라는 말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밑에 그 난을 보시면 돌려라는 말에 일하고 풋노트에 뭐라고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대어. 이 대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터치하다. 손 댄다 그 말이에요. 대어. 내가 손을 네게 대어. 그리고 보면 모든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과부여 독자를 친구 겸 남편 겸 의지하고 살았던 과부에게 독자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러 고을 사람들이 외길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생명의 행렬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깨고 그 관에 시신에 손을 대어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생명을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통곡과 울음과 처절한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손을 대어 예수님이 손 대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 바라나시라는 생지옥의 도시에 좋은 정치 지도자가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생명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고 이고 나온 모든 고단한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손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대셔야 돼요. 왜 찬송의 고백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믿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이 헛된 거예요. 먼지예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더운 입김과 그분의 뜨거운 손길이 맞대어지는, 돌아오고 회복되는,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돼요. 그러고 보십시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창기로 변해버린 이 폐허가 된 도성을 새로 일으키는 방법은 먼저 주님의 손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씻어야 돼요. 주님이. 자,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공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어쩌면 결론 같은 구절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지난주 다루었던 공의와 정의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공의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우리 김희석 교수님은 공의로 번역을 한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사회적 관계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의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부연 설명을 들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설정이 안 된 사람은 대인, 이웃과의 관계도 옳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 27절을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한꺼번에 완성된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정의를 세우셨어요. 그냥 우리가 지어서 저질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자, 치우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약속대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모든 죄악들을 아들이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하셨습니다. 그 정의를 기초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뭐가 회복이 된 거죠? 제대가 미슈파트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한 유일한 자리,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십자가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삶을 살수록, 참혹한 현장을 청년들과 다니면서 성도들과 다니면서 들여다볼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명료해지는 것은 예수의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단순히 죽고 사는, 또 살아나는,
삶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총체적인 삶 속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오직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음을 붙들고 또 험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한 주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께 묶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